예, 사실 어제 와서 많이는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앞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 참 나라 전체가 참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에너지 넘치는 형들과 또 정말 화이팅 넘치는 스태프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그의 힘을 받아서 저도 같이 에너지 넘치게 예, 매번 이렇게 촬영할 때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실에서도 배신자라면 감옥에 가야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방송에서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늘 유쾌하려고 밝으려고 예, 노력하면서 살고 있고요. 예, 그게 참 제 스스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다들 친해요. 정말 다들 친하고 뭐 전화 통화는 재석이 형이랑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또 만나는 건 종국이 형을 제일 자주 만나고 뭐 동훈이 형이랑 같이 교회 다니고 있고 이렇게 또 각자 멤버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만날 기회는 사실 많진 않은데 이렇게 따로 다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서 정말 다들 친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소녀시대의 유리가 참 많이 기억에 남아요. 예. 처음으로 방송에서 러브라인이라는 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된다면 유리가 꼭 게스트를 한 번 더 나와서 예전에 그 알콩달콩한 모습 다시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쇼펜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쇼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요. 다음에 꼭 기회와 스케줄이 되신다면 꼭 쇼펜이 러닝맨에 꼭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요. 또 중기 씨네 집이 저희 집 바로 옆집이라 중기 씨네 집에 가서 많이 밥 자주 먹는 편이고요. 같이 뭐 영화도 가끔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맥주도 가끔 한 잔씩 하고 예 보통 그렇게 보내는 편이에요. 그러니면 형들도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요. 참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저는 사실 처음에 길이라는 별명이 뭔가 괜히 싫었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편해졌고요. 친근해졌고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기린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동물보다는 뭔가 그만큼 기린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겨서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기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조트 월드 센토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예, 이렇게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방문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싱가포르에 방문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러닝맨 또 저 이광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